안녕하세요. 크라마스터 베니스입니다. 아우, 사업 설명 잘 들었나요? 네. 돈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하죠? 네. 네. 제가 애터미 밥을 오래 먹었네요. 애터미 밥을 오래 먹으면 성공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기 전에 중국집도 했고 다단계를 두 번이나 했고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 조개구이집 체인점 12개를 하던 도중에 제가 애터미를 만났어요. 다단계에 미련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또 애터미라는 다단계가 저한테 왔을 때 거절 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들 거절하죠. 저는 거절을 안 해요. 다단계는 안 된다는 건 알아도 거절은 하지 않은 이유가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제 인생에 부지런하게 살게끔 거기서 배운 게 많아서 별로 다단계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애터미가 왔을 때 빨리 애터미의 수익 구조를 볼 수 있었고 또 애터미에서 좋은 제품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이거를 제가 체인점을 하면서 정말 좋은 물건을 가져와서 맛있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니까 손님이 그냥 줄을 서요, 줄을. 그렇게 싸게 파는 거죠, 그죠? 맛있게 싸게 파니까 손님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손님이 왕이라 그런데 저는 주인이 왕이다 이런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도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었기 때문에 또 쉽게 빠르게 경험이 있어서 잡을 수도 있었고 또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도 돈의 구애는 별로 안 받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돈은 벌면 되지 뭐 맨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돈은 언제든지 벌 수 있어. 내가 부지런하면 무조건 벌어.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나의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거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맛있는 조개구이를 만들어줬더니 제가 체인점 12개 하면서 한 달에 한 3천만 원까지 최고 수익이 한 3천만 원까지 벌어봤고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는 제가 벌어봤어요. 근데 애터미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가감하게 그 사업을 접었어요. 6개월 만에 접고 남들이 다 나한테 미쳤다고 할 때 저는 이 길로 꿋꿋이 갔어요. 근데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 또 뭐 화장품 팔로 다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도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제가 성공할 수 있는 퍼센트로 따진다 그러면 한 1%? 1% 정도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도 해야 된다. 왜? 앞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걸 어디서 알아요? 다단계에서 알게 되었으니까. 바뀐다는 거죠. 그 바뀌는, 그 세상이 바뀌는 가운데 그 물결을 내가 타고 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일하고 살아야 되고 제가 꿈꿔왔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꿈꿔왔던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내가 꿈꿔왔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놀고 먹는 게 제 꿈이에요. 예. 저는 뭐 차를 좋은 거 타고 다니고 물론 좋은 거 타고 다니겠죠. 당연하지 돈이 있으면. 그죠? 좋은 집, 저 당연히 돈이 있으면 좋은 집에 살겠죠. 그죠? 예? 좋은 옷, 좋은 차, 뭐 자기 내 하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는 내 인생에 난 해봤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야. 예. 멋들어지게 살았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제가 안 가본 거는 서울 구치소만 안 가봤지 나머지는 다 해봤어요. 예. 어떻게 거기는 안 가봤는 몰라.
좀 망나니처럼 살았는데도 예. 싸움도 많이 했어요.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술 먹고 친구들하고 뭐 나무 차 서 있는 거 뭐 맨날 두드려 부시고 뭐 이렇게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을 안 살았는 게 언제부터냐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제가 그 바닥에 손을 싹 씻었어요. 남을 때린다든가 남한테 뭐 어떤 안 좋은 일이다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는 예. 그때 저한테 이제 형이 우리 조교부이집 하는 두째 형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 뭐 별다른 얘기 아니에요. 네 인생은 네가 사는 거지 형들이 살아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네 인생 네가 살아. 딱 그러더라고 어느 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딱 뒤통수랑 딱 맞는 것 같은 기분. 아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얘기를 딱 들어서 나한테는 그게 팍 와닿은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 그죠? 제대로 살아야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체인점 하고 또 뭐야 중국집도 열심히 해서 중국집 할 때도 그걸 하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게 됐고 배달 6명 정도 했으니까 엄청 바빴죠. 그래서 거기서 그 짬짜면 있죠. 짬짜면 여러분들 짬짜면 뭐 짜장면 반, 볶음밥 반, 탕수육 반 해가고 먹고 계시죠. 중국집은 저 짬짜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거 제가 이렇게 히트를 쳤던 메뉴예요. 예. 그 메뉴가 반을 갈라서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상영화가 안 됐는데 내가 어느 날 그걸 딱 본 거야. 예? 그걸 딱 가져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전국에 신문에 방송에 막 촥 내면서 그런 만드는 사람 대박 났을 거야. 내가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히트 친 거는 제가 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잘했고 한식집도 잘했고 삼겹살집도 잘했고 조개구이집도 잘했고 나는 장사는 어디 가서든지 내가 다 할 수 있다. 삼국대기 내가 장사를 잘할 수 있다. 근데 애터미는 뭐야? 왔을 때 잡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 2천만 원 버는 거를 정리를 했더니 온갖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죠. 저 정자동 일대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 미쳤다. 애터미 다단계하러 갔다. 그렇게 잘 되는 가게 망하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망하고 온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그만둔 거예요. 잘 될 때. 또 누군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또 하나를 준비해라. 근데 그 하나를 준비할 때는 리스크가 없는 것으로 준비해라. 예.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벌어먹을 수 있는 일이 딱 있다면 그 일 외에 나는 또 하나의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 맞다. 저도 앞으로 애템이 하면서 또 하나의 뭔가 준비할 거야. 계속 지속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거를 애터미가 없어도 또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또 하나를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왔을 때 일단은 내가 없어도 내 가족이 먹고 살겠다. 그죠? 그리고 내가 애터미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우리 형제들은 다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왜? 내가 도와줄 거니까. 예. 네. 그 생각하고 정리하고 뛰어들었는데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지. 제가 성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1%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지? 우리 다른 다단계 할 때 통신 다단계 할 때 제가 노종우 스폰서를 만났어요. 노종우 스폰서 만났을 때 그때 자산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지금도 뭐 여유 있고 또 성공한 삶을 살고 있던 그런 분을 내가 그때 딱 만났어요. 그때 딱 만났는데 저도 손이 커요. 네, 손이 크고 시원시원하게 살아요. 네. 근데 그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아, 이 친구가 참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 부자로 살아본 이 사람하고 내가 함께 한다면 나도 부자가 되겠다 이 생각을 당한 거예요. 네. 왜? 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말 쓰고 본 적이 별로 없거든. 내가 할 일이 뭐 있어? 나는 그냥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잘 팔고 그냥 손님 있으면 뭐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내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할 일이 없는데 네. 그런 분을 만났잖아요. 그거 역시도 뭐야? 다단계에서 그걸 알았어. 내가 전 다단계 할 때 회장이 20대 회장이에요. 그때가 26, 27 정도 됐나? 회장이. 근데 나는 학교 졸업하고 골프채부터 잡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그 골프채를 잡았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 골프 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칠 수가 없어. 맞죠? 예. 네. 지금도 돈이 좀 있어야 골프를 쳐.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 자기가 부자로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 소리 듣고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우리 스폰서를 딱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응. 그래서 붙어 있기로 했고 또 애팀 같이 와서 진짜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야? 내가 계속 붙어 있잖아. 그죠?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 내 삶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그게 나의 첫 번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판단을 하고 같이 있겠다.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고 그분과 같이 연봉 사업 클럽에 같이 있고 같이 계속 같이 골프 치고 한 번도 라운딩 하면 친구분들하고 라운딩 하지 않으면 항상 나를 껴요. 그래서 제가 가볼 수 없는 것도 막 가봐. 우리 여기 멋진 프로님도 계시는데 지난번에 어떤 기업에 행사하는 데 갔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기업의 회장님들하고 같이 골프를 같이 치고 그 만찬에 내가 와 있다는 게 제 스스로 좀 뿌듯하게 되고 좀 많이 감을 했어요. 우리 또 프로님께서 또 내가 손을 잡을 수 없는 회장님들 다 인사시키고 이럴 때 제가 지금 내가 애터미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정말 멋진 대접을 받았어요. 올 때 또 선물도 받고 우리 여기 계세요? 최강수 프로님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저한테 대한민국의 최고의 프로님이세요. 멋진 프로님이시고 대한민국의 골프채를 잡는다 그러면 다 알아요. 쟤보다 더 스타예요. 네? 나는 뭐 애터미 식구들 안에서만 스타지만 우리 프로님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프로님이세요. 근데 같이 계속 얘기 나누고 배우는 자세 원데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가 가라 그랬더니 가서 항상 저한테 전화하세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는데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말 듣고 실천하고 요즘 원데이 석세스에 뭐 한 20명 이상 이렇게 같이 팀원들이 있어서 곧 아마 성공의 대열에 올라오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성공해본 사람이 또 성공을 할 줄 알고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와서 내가 도대체 1%의 가능성을 보고 애터미에 왔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찾는 거예요. 그거부터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애터미에 와서 부업으로 하다가 6개월 만에 왔으면은 이걸 성공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성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기준을 딱 잡았던 게 매일 1센터 문고리 잡고 가자. 한 번도 빠지지 말자.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한은 한 번도 출근을 안 한 적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아들 생일인데 점심 약속이 있는데도 아침에 나왔다가 다시 가서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점심을 못 먹었어. 점심 뭐 먹으러 간 줄 아세요? 짜장면 먹으러 가서 짜장면.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 집이 예약이 안 돼서 점심을 못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짜장면 아무 데나 한 걸 먹으면 되지, 그죠? 근데 짜장면을 되게 잘한대요. 생일날 애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예약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럼 저녁에 먹을게 그랬더니 저녁에도 예약이 꽉 찼대. 그 집은 내가 꼭 한번 가봐야겠다. 도대체 얼마나 잘 되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예약되지 않으면 밥을 팔지를 않아. 예. 만석이래, 뭐 하다 일로 왔어? 출근. 예. 그래서 출근을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내 파트너가 내 자리에 올 때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스템에 빠지지 않겠다. 이런 교육에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제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몸이 아파도 안 빠져요. 14년 하면서 딱 두 번 빠졌네요. 지난번에는 여러분들이 속색에서 빠졌고 여러분들이 속색이면 나도 하기 싫어. 맞죠?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나도 더 하고 싶어. 예. 이런 것들이고. 또 한 번은 뭐냐 그러면 여기 돌이 있어가지고 돌 깨느라고. 안산에 있었는데 하도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버스 위에 발을 올렸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안산 단원병원에 가가지고 돌을 깼어요. 돌 깨는데 사람이 밀려가지고 아파 뒤지겠는데 나를 부르질 않는 거야. 그래 가갖고 내가 문짝 차고 그냥 막 하고 싶을 정도로 아파. 그렇게 아파. 예? 그래서 제가 시스템에 두 번을 딱 빠진. 솔직하죠. 예? 여러분들 속세게 안 갔다고. 예.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말자. 그게 나의 성공하는데 최고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강의를 할 줄 알아. 제품 설명을 할 줄 알아. 지금도 제품 가격 물어봐 한 개도 몰라. 치약 2,900원이니까 올랐다 그래 샀고 그렇게 해요. 저는 원래 물건 살 때 가격 보고 물건 사지 않아요. 제가 내 인생 원래 어디 가가 결제하는 결제 영수증을 금액이 얼마인지 보질 않아요. 한 번도 그렇게 보고 산 적이 없어요. 얼마 이러고 그냥 결제하고 끝이지. 그 영수증 보고 확인하고 네? 다음에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지?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자 먹어. 네. 금액을 않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애터미 제품이 얼마인지도 몰라. 그냥 사요, 그냥. 예. 그리고, 팔 때는 물어보고 팔아. 야, 얼마지? 이렇게 하고. 그래도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예? 어차피 싸잖아, 그냥. 뭘 가게 뭐 얘기해. 알고 있냐. 제품 설명도 못 해. 그런데도 뭐야?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봤고 네트워크 마케팅 교육을 많이 받았던 그런 경험으로 내가 애터미에서 절대로 빠지지 말자. 그래서 두 번을 빠졌고 세 번째는 인생을 살면서 저는 참 부지런하게 살았어요. 운동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도 이 몸이 안 좋아졌는데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해서 사는 거는 괜찮아. 근데 이거는 꼭 같이 해야 돼. 성공하려면. 그죠? 그럼 제가 애터미 사업을 내가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퍼센트로 따지 1%라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내 성격 때문에 그래요. 내 성격이 여러분들하고 맞춰서 갈 수 있는 성격이 아니야. 제가 한번 싫으면 영혼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내한테 한번 찍히면 아주 영혼이 보지를 않아. 관계를 안 맺는 그런 성격. 왜? 네 없어도 내가 잘 살거든. 어차피 나는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내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가면 아니 다 가면 칫솔 누가 써? 에? 내한테 붙어 있어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와서 나 때문에 싫어서 떠나지 않게끔 하자. 네. 내가 미워서 떠나지 않게끔만 내가 하자. 그럼 내가 고개 숙여야 돼? 안 숙여야 돼요? 네. 그냥 나이가 있으나 나이가 없으나 친구 다 하나 그냥 무조건 그냥 고개 숙여야 되잖아. 그래서 그 세 번의 기준을 딱 주고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겠다. 그러면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것만 잘했어요. 우리 스폰서하고 눈만 뜨면 붙어있고 눈만 뜨면 세미나 가고 맨날 그것만 했어. 내 대신 누가 다 해줬어요? 우리 스폰서가 맨날 강의해줬잖아. 그죠? 또 사람 데리고 오면 자기가 알아서 다 브리핑 하잖아. 난 계속 붙어만 있는 거예요. 단 뒤에 일은 제가 다 했어요. 뒤에 일은 내가 다 했어요. 이 센터에 내 때가 안 묻은 데가 없어요. 우리 센터를 또 우리 스폰서가 통이 커가지고요. 센터를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막 저기 수지에서 1년 했지. 강남에서 1년 했지. 에? 또 수원에서 또 했지. 그 다음에 여기 분당 왔거든요. 예? 근데 이 네 번 할 때마다 내가 그 모든 걸 다 고치고 떴고, 여기 이 프로젝트, 이 방송 시설, 전부 다 내가 했지. 전부 다 내 머리에서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고, 돈은 누가 돼요? 돈은 또 스폰서가 다 되지. 돈은 스폰서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이 시스템도 아직 한글로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영어야. 제가 영어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 다 물어보고 했어 내가. 왜? 모르면 물어봐야 되지. 그죠? 모르면 물어보고 하면 되잖아. 그 왜 사람들이 자존심을 아무 때나 막 자존심 세우고 그래. 에? 내가 모르는 건 반드시 배워야 돼요. 우리 사업도 처음 오셨으면 이 사업을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난 다 배워서 했어, 그냥. 이 안에 선이 얼마나 많이 움직인 줄 알아요? 이 4층에도 이 방송 다 볼 수 있고요. 옆에도 볼 수 있고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전 세계 다 볼 수 있게끔 했어. 처음에 이 견적을 방송을 내보낼 때 한 달 사용료가 3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소문 해가고 했는데 공짜로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 공짜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잘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만들었다고요. 그 뒤에 돈은 누가 돼? 네, 스폰서가 돼. 내가 뭔가 뚝딱거리면 돈은 스폰서가 돼. 이번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나의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요.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성공시키겠다. 딱 마음 먹으면요 반드시 성공시켜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겠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계속 생각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엄청난 그 물론 코로나 때 만들어나가 우리가 가지를 못해서 어떤 걸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 다녀요. 이제 센터 하는 곳만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주워 듣고 이렇게 하는데 제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내 좌우 산하에 다 묶어서 이렇게 만들겠다. 한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중국 시장을 내가 석권을 한번 하겠다. 이걸 내 머릿속에 넣고 계속 돌려요. 그래서 시스템을 다 구축해서 한국에서 이제 리더들이 또 우리 스폰서 활용해야 되잖아. 근데 스폰서 이 중국 지금 두 군데 가는데 시간이 뭐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주 뭐 머리 아플 정도래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국 왔다 다시 갈아타고 가면 되겠네. 그게 시간이 더 적게 먹히겠더라고. 어쨌든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 성공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내가 와서 어떻게 해야겠다. 내 생각이죠. 그 생각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다 보니까 다 잘 되어 가는 거예요. 내만 잘 되나? 파트너도 잘 되고, 그죠? 센터도 잘 되고, 회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제가요, 애터미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돈 7만 원 받아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할 줄 모른다고 해갖고, 예? 한 게 아니야. 제가 애터미 2009년에 시작해갖고, 2009년 11월 달에 등록했고, 사업 설명 들은 거는 2009년 9월 달에 들었고, 회원 등록은 11월 달에 했고, 예. 그 다음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서, 센터가 2010년 3월 달부터 됐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까지는 제가 한 달에 7만 원씩 받았어요. 매달 3년을 7만 원씩 받았는데 그 7만 원 받을 때 여러분들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사업하지 않았어요. 센터 맨날 출근했고요. 세미나 맨날 갔고요. 열심히 했어요. 네. 돈이 되건 안 되건 내가 와서 해야 할 일은 철두철미하게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2013년 3월부터 이제 우리 장혜란 엄마를 만나기부터 시작해서 돈을 만들기를 시작했는 사람. 그래서 많은 경험을 여러분들이 쌓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천해야 돼요. 애터미 아니래도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천. 저는 바로 뭔가 실천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 예. 그런 게 이제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죠. 뭘 생각하면 반드시 해야 돼요. 예. 하물며 먹는 것까지 내가 오늘 짜장면 먹겠다면 반드시 오늘 짜장면 먹어야 돼요. 잠자기 전까지. 예? 정신 먹으러 가는데 메뉴가 갑자기 절대로 안 바뀌어요. 바뀌어도 그 저녁은 그걸 먹어야 돼요. 야, 오늘 점심에 된장찌개 먹자 그러면 아이고 무슨 된장찌개야 뭐 김치찌개 먹으러 갔잖아요. 저녁에 된장찌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잠이 와요. 메뉴 잘 안 바꿔요. 한번 정해지면 그걸 반드시 해야 돼요. 응? 하물며 먹는 거 근데 일은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2013년도 제가 돈이 되게끔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 제가 목표를 세웠어요. 어떤 목표요? 제 목표가 2016년도 12월 하반기에는 본부장 가겠다. 3년이죠. 네. 그 3년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어디다가? 핸드폰에 넣고 내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네, 그 핸드폰에다가 2016년도 12월 2회차는 뉴 스타마스 때 달성하겠다. 우리 사장님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여덟 명이네. 나머지는 생각만 하지 종이에 적어서 소지하지 않고 다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한 10% 정도 손을 들었는데 나머지 90%가 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그러니까 90%가 지금 손을 안 들었어요. 90%가 안 되고 10%가 손을 들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내려줘봐. 그쪽으로 가니까 에코가 우리 사장님도 손 안 드는 사람들의 전체 자산, 네? 자산 부다가 두 배, 세 배 정도가 이 지금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목표를 내가 직접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내가 그거를 매일 보고 다니는 사람과 그거 없이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전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두 배 이상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오늘 집에 가면은 내가 아이템에서 어떤 목표를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열 가지든, 스무 가지든, 여러분들 적어야 돼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목표를 내가 노트에 적어서 매일 보는 사람과 적고 다니는 사람,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부적들 이렇게 비계 밑에 놓고 다니고, 이런 거 해봤어요? 절에 가면 부적 써주잖아. 그죠? 그리고, 뭐, 아프지 마라, 뭐 하라, 지갑에 항상 부적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꿈과 목표를 애터미의 첫 출발 때, 나의 꿈, 나의 인생, 그죠? 지금 이 시부의 나의 인생을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림만 그리지 말고, 노트에 적어서 매일 그걸 보셔야 된다. 그래서 나의 목표를 적어서 내가 항상 소지를 하고 다니면서 내가 힘이 빠질 때 또 아침에 힘을 죽일 때 이때 내가 보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제가요, 그 목표를 해놓고요, 핸드폰만 열면요, 반드시 그 글이 나와요. 예, 그런 핸드폰이 있었어. 엣지란 폰이 있었어요. 옆에 벽면에 쫙, 내가 핸드폰만 딱 들면 그게 쫙 흘러내려. 그러니까 매일 그걸 보는 거야. 매일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자, 우리 수익이, 예? 30대 30이 있잖아요. 240대 240이 있어. 600대 600이 있고, 그죠? 2000대 2000이 있어요. 예? 이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는 애터미 비밀번호가 이거야. 이때가 뭐냐면 TOP77240. 예? 이때가 이거였다고. 나는 매일 뭘 봐요? 우리 홈페이지 봐요. 안 봐? 그렇지, 보지. 왜 내가 하루에 일어나는 매출 봐요? 안 봐요? 보잖아. 그래서 나는 나의 목표가 240이 넘어가야 돼. 지금은 뭔지 아세요? 지금은 2000이야. 골뱅이 TOP772055야. 이게 2000대 2000이란 얘기야. 내가 이걸 뚫어보려고 비밀번호 항상 내 단계가 넘어가면 이 비밀번호가 바뀌어요. 우리 소순대 본부장 어디 갔어? 내 비밀번호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잘 알아. 비밀번호 바뀌었네요. 이러고 봤네. 왜 그래? 나 240 갈라고. 또 바뀌었네. 2000 갈라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 예? 내가 오늘 아침에 출근 딱 하면 이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이 매출을 뚫어보려고, 예? 넘기려고. 600도 마찬가지야. TOP77600이었어. 예?
그런 목표를 내가 매일 뒤다보고 뭔가 생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목표를 뚫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2000대 있으니까 하루에 한 4만 원? 내가 일을 하건 안 거든 매일 내 일당이 74만 원이잖아. 근데 이 구간이 좀 높아. 이 구간이 되게 오래 가. 네?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야, 볼 때마다. 이게 2055가 있는데 영영이 안 들어가. 그래서 영으로 오야. 네? 영영이 안 들어가야 돼, 비밀번호가. 그래서 뒤에가 영어로 오오라라고. 그래서 목표를, 나는 이 목표를 항상 보고 살 수 있게끔, 지금은 얼마나 좋아. 예? 아, 얘 때문에 안 해도 여러분들 삶의 목표는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목표 없이 사는 인생, 사람은 걸어가는 시체나 똑같다 그랬어. 근데 내가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지. 죽을 때까지 목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내가 뭐 손주들한테 뭘 하겠다는 그런 목표도 세워야 되잖아. 그죠? 내 새끼들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어떤 그런 거 다 세워야 되잖아.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목표 세워야 되잖아. 그죠? 애터미에서 뭐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 이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야. 난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니까. 그걸 한 번도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더라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오늘부터? 애템이 하든 안 하든 목표는 세워서, 어떻게? 내가 소질을 하고 다녀야 돼. 그럼 다 이루어진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자꾸 그냥 숨겨놓고 보지, 안 보지 말고, 보고. 예? 제가, 애템이 성공 못하면 죽어야 되잖아.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을 다 없애고 왔는데. 그쵸? 예. 쪽팔리는 것보다가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질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성공시키고. 그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잘 돼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뭐야? 모범생이 돼야 되고. 그죠? 내가 거지듯이 사업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의 성공의 도구를 삼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 안 돼야 돼요? 해야죠.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해요. 왜? 나 아직 상한선 안 갔잖아, 상한선. 상한선까지 가야 돼. 네? 제가 이 상한선을 중국에서 한번 끝내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우리 중국 시장 못 갔으니까. 중국은 대한민국만 한 게 몇 개 더 있다고? 50개. 네? 50개? 대한민국만 한 게 50개나 더 있대. 그럼 거기에 가서 내가 뭔가 좀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네. 그래서 그냥 아예 내 3대가 그냥 쫙 먹고 살게 좀 한번 해보려고 내가. 내가 올해 내가 작정을 하고 있어요. 좀 더 크게. 예? 좀 더 멋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서 내가 원래 목표를, 중국에서 상한선을 뚫어 보겠다. 다른 데도 하겠지, 당연히. 예. 그래서, 애터미가 아니라도 또 애터미에서 3대를 1억을 3대를 상속하는 사업이에요.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업을 큰 사업이 내가 1억 벌 수 있는 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 나로 좀 바꿨으면. 그러면 얼마나 잘 될까. 그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게 돼야지. 아이고 이게 어저께 아휴 이거 좀 했다고 이 다리가 이게 안 돼 이게 아휴. 제가 집에서 이걸 했어요 이거를 아휴 힘들어서 안 돼 50개 했더니 이게 땡겨 제가 그걸 이걸 왜 해요? 제가 지금도 당뇨가
한 180, 200 이래요. 높지요.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아. 그래서 우리 저기 오늘 강의해 주신 분이 맨날 요즘 저 바나나 막 챙겨주고 그래요. 바나바. 이름도 잘 몰라. 그래도 성공하잖아. 에? 내가 얼굴이 돼서 성공했나요? 얼굴이 나면 이만하면 괜찮지 않아요? 뭐 대답을 안 해. 아, 별론가 봐. 피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얼굴이 좀 안 돼도 성공해. 된 것만 성공하는 게 아니야. 나 얼굴이 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안 돼도 돼. 왜요? 아닌 것 같아. 아, 너무 크게 웃는다. 응? 아, 내 좋잖아. 응? 아, 멋있어요?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아니야, 멋있다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멋쟁이 되려고 노력 많이 해. 남들 안 해주면 내라도 인정하고 그냥 내라도 홍보하고 하려고. 에? 네? 많이 좋아졌죠? 아, 연금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다 보니까 이상을 덜 쓰게 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이게 성공하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유도 있어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내가 돈 벌러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일단은 내가 돈 벌러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일해야 되고 또 우리 사장님들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내도 한 몫을 해야 되니까 나와야 돼. 뭐 이런 걸로 나오지. 내가 오늘 70만 원으로 나온다 이러진 않잖아. 그죠? 계속 나올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빨리 성공하세요. 짧게 성공해야 돼. 네? 내가 이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까 아, 10년만 좀 빨리 왔으면 이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 60이야. 네? 아니 어느 10이 왔냐고 하나도 없는데 참 환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년만 더 빨리 왔으면 이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성공해야 되죠. 지금. 그죠? 아 힘들어. 내가 아까도 저 우리 김호동 국장한테 야 좀 빨리 성공해라. 야 내가 이러고 니 따라가면서 내가 놀러댕기게 하지 말고 두 발 걸어다 이럴 때 놀러 같이 가자. 예? 제가 했다니까. 그럼 빨리 좀 성공하라 이거야. 예? 여러분들 애텀이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짧게 해야 돼. 짧게 하고 몰입을 해야 돼.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여유 있고 이런 삶을 좀 이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예?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나의 꿈을 매일 생각하면서 사장님 재밌어? 재밌어? 내에게 더 재밌는데 제가 우리 이성영 박사님 자기암시 유튜브에 보면 자기암시란 그 강의들이 많아요. 그 강의 속에 보면 시크릿 영상에 보시면 저는 이성현 박사님 강의를 듣고 매일 밤 자기 전에 나의 꿈을 나의 목표를 말로서 했어요. 말로서. 예. 말로 하면 누가 들어요? 최고 먼저 듣는 사람이? 내가 먼저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이 들어요. 그죠? 그럼 내가 그래서 뭐야? 내가 말로서 나의 꿈과 나의 목표를 자기 전에 해야 돼. 예. 막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침대에 다 걸쳐가지고 예? 딱 걸쳐가 앉아가지고 말로서 탁 하고 딱 주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어나서 똑같이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잠자면서 잠 속에서 나의 목표를 계속 생각하면서 잔대요. 사람이 생각하면서 잔대. 그리고 일어나서
그걸 다시 얘기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안에서 내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네. 얼굴이 밝아지고, 그죠? 내가 그 인생을 살 거니까.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고, 예?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내가 포지하면서 가져다니면서 계속 보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 하면 여러분들이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스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 또 나의 스폰서와 나의 파트너들과 함께 예, 꿈도 작성하고 목표도 세워서 그거를 내가 글로 적어서 노트에 적어. 예? 그래서 내가 소지하면서 다니면서 매일 보는 사업자가 되고 더 빠른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예? 얼굴이 될 수 있게끔. 예. 왜 밝아지니까. 그쵸? 예. 그런 사업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아셨죠? 네. 좋은 시간.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꿈 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